What's good?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랜만에 이 래퍼의 리액션 비디오 만들어 봅니다.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 오랜만에. 태국을 대표하는 또 한 명의 래퍼인 라치오의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5월 15일 날 라치오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파이아이암짜라고 이렇게 있던데 제가 이게 뭐 제대로 읽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해석해보니까 Try To 라고 나오는데 피처링에 나 이 팀 본 적 있어. PAP Beat Band라고 이거 유튜브에 추천 영상으로 이 팀 언급이 굉장히 많더라고. 막 조회수도 어마어마하던데 어찌됐든 오랜만에 라치오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게 된 이유는 그래도 간만에 좀 라치오가 원래는 좀 대중적인 음악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좀 그래도 오랜만에 힙합을 약간 가지고 온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사를 해석을 해보니까 약간 라치오의 경험담인 것 같은데 막 투어를 돌면서 이제 많은 여자들을 만나는데 자꾸 나는 예전에 만났던 그 여자 생각이 나. 약간 그런 것들 있죠. 오래 만난 커플들이 이제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은 가끔 그 사람의 기억들이 막 떠올라. 그 사람하고 있었던 시간하고 막 그런 것들이 떠올라서 나를 굉장히 괴롭게 하는 거지. 나는 막 뭔가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빠져있는 것 같은 사람인 것처럼 막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심리를 표현하는 가사인 것 같아가지고 저도 약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야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Anyway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라치오의 파이아이암 짜 들어보겠습니다. 야 오케이 렛츠 겟 잇.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Ah, 맞다. 요즘 태국에 확진자 정말 많이 나오는데 한국도 그렇거든요. 태국 구독자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야, 갑자기 왜 좀비로 변해? 나 이거 보니까 한국 영화 부산행 생각나. 아, 그것도 좀비로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스타일이 진짜 멋있어졌어. 그냥 어른이 된 것 같아요. 그쵸? 오랜만에 라치오 싱잉 랩 들으니까 왜 이렇게 기분 좋은지 모르겠어. 라치오는 되게 가사가 항상 다 긍정적이라서 좋아. 우울해질 수가 없어 가사를 보면. 야 이번엔 아예 뮤직비디오가 영화다 영화. 아 이거 좀비 나오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 게임이 생각이 안 나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인데 그거 약간 오마주한 느낌이야. 아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지금. 아 과거에 옛 연인과 싸우고 후회하는구나. 오 좀비 연기 오 되게 리얼해.
어 좀비 좀비 좀비. 총 같은 거 없나? 원래 좀비 게임에서는 좀비를 총으로 여러 번 쏴야 좀비가 사라지잖아. 야 이거 오랜만에 들으니까 아 느낌이 되게 새롭다. 라치오의 랩 오랜만에 들어.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바이브가 라치오 음악 중에 가장 차분한 곡일 수도 있어. 항상 막 신나고 긍정적이고 밝고 막 그런 곡들만 많이 내놨잖아요. 근데 이번엔 아니야. 저게 백신인가 보다. 이게 요즘 코로나 상황 약간 비슷한 그런 것들도 약간 섞어서 나오는 것 같아. 그쵸? 그런 것 같아. 생각해보면은 이 뮤직비디오에서 좀비가 나오는 상황이 있잖아. 언젠가 살다 보면은 진짜 우리가 이런 순간을 맞이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가끔 해보고, 약간 뮤직비디오가 처음에 영화 보는 것 같다가 마지막에 라치오가 백신 맞는 장면에서 뭐지? 이거 언젠가는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오랜만에 라치오 음악 들으니까 반가운 마음이 되게 크긴 한데, 뭔가 제가 막 다양한 나라의 리액션 비디오들을 하면서 이제 오랜만에 라치오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바이브나 왜 라치오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막 성숙된 것 같아요. 그냥 좀 예전에는 되게 소년 같았는데 지금은 그냥 진짜 성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바이브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아티스트들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바이브가 되게 달라지잖아요. 라치오도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제 뭔가 성인 래퍼로서의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바이브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좋다. 막 흥겨운 그런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특유의 그 긍정적인 에너지 같은 거는 항상 느껴져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커튼 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